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은 평년 수준에 조금 웃돌겠습니다. 한편 내일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은 바람이 강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기온은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경북 북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기온이 5도 이상 올랐습니다. 낮에는 오늘 9도 예상되고요.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며 예년 이맘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과 모레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낮겠고요. 모레 밤부터는 다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더 날 기온이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은 바람이 강하겠는데요. 바람이 최대 순간 풍속 시속 55km 내외로 부는 곳도 있겠고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울릉도와 독도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눈이 쌓인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북동산지에는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다시 얼기 쉬우니까요.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에도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인 모레 오후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아침과 저녁 기온차만 조금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해 8월 포항에서 가장 붐비는 장소인 죽도시장 위판장 앞 도로가 갑자기 꺼져 차량 통행이 전면 차단되기도 했습니다. 이 바람에 시장 방문객들과 상인들의 불편이 큰데요. 포항시는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새 교량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교통통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규설 기자가 구체적인 계획을 취재했습니다. 도로에 구멍이 나고 집안은 내려앉았습니다. 지난해 8월 죽도시장 위판장 앞 도로가 침하된 장면입니다. 이곳은 포항에서 가장 붐비는 곳 중 하나로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동빈교입니다. 교각을 세우고 그 위에 포장을 했기 때문에 이곳이 도로인지 다리인지 잘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다행히 지난달부터 가운데 두 차선은 섬처럼 막고 가장자리 두 차선은 양방향으로 부분 개통했지만 넉 달 가까이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면서 상인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 차선이라도 뚫어주니까 그나마 차가 조금 덜어요. 옛날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조금 다니니까 우선 밥은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걸 다 막았을 때는 거의 굶다시피 했어요. 아직도 5톤 초과 대형 차량과 시내버스는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안 침하의 원인은 바다와 칠성천 복개 구간이 만나는 곳에 가설된 동빈교 상판 부식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빈교는 길이 27m, 너비 20m 규모로 34년 전인 1990년 준공된 노후 교량입니다. 포항시는 추가 침하를 막기 위해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새 교량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긴급 설계를 발주하고 오는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공사 기간은 약 1년으로 예상됩니다. 7월 중으로 공사를 착공해가지고 공사는 뭐 저희들 한 1년 정도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포항시는 죽도시장 위판장 앞 도로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사 기간 중에도 4개 차로 가운데 2개 차로를 통행시키는 공법을 적극 도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시킬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주시는 동천 황성동 폐철도 구간에 조성 중인 도시숲을 내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시숲 규모는 길이 2.5km, 10만 제곱미터로 현재 토지 보상률은 92.8%입니다. 경주시는 오는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도시숲 착공에 들어가 내년 12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포항의 농산물 수출 시장이 5년 전보다 2배 이상 커지고 수출 품목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은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국내 시장의 홍수 출하와 가격 폭락도 예방해 농가로서는 일석이조입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기계면의 부추하우스. 초록물이 뚝뚝 떨어질 만큼 쑥쑥 자란 겨울 부추가 제철을 맞아 수확이 한창입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이곳 부추는 3년 전부터 수출을 시작해 올해도 홍콩 수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때 전국 최고였던 포항 부추가 내수 위축으로 판로를 걱정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면서 국내 출하보다 소득이 20% 높은 수출로 눈을 돌린 겁니다. 포항 부추가 지금 인기가 뭐 과거 같잖아서 지금 수출함으로써 포항의 이미지, 부추의 이미지도 높이고 그래서 열심히 수출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해 경상북도의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로 선정되면서 앞으로 수출 물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포항의 딸기 농가들도 요즘 한껏 들뜬 분위기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3년 넘게 중단된 수출 시장이 이번 겨울 들어 다시 열렸기 때문입니다. 최근 홍콩과 두바이 수출 물량이 출발했고 미국 수출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격도 국내보다 30% 높게 받다 보니 농가 소득도 늘고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 하락도 막을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내수가 넘치면은 가격이 안정이 안 되고 수출로 가면은 가격도 안정이 되고 우리 포항시 딸기가 어떤 해외에 알려주는. 지난해 포항시의 농식품 수출액은 81억여 원. 5년 전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수출 품목도 쌀과 부추, 토마토, 시금치부터 발효식품과 쌀국수에 이르기까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고 수출국도 세계 13개 나라로 확대됐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갖춘 수출 전문가를 영입하여 외국 현지 바이어와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농산물 생산 농가와 힘을 합쳐 해마다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고통받는 우리 농업의 현실에서 해외 수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주시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주요 댐의 저수율이 안정적이어서 상반기 물 공급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방상수도의 저수율은 덕동댐 86.3%, 감포댐 67.2%며 광역상수도인 이마댐은 81.1%, 영천댐은 70.1%로 정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지난해 강수량이 평년 평균보다 106mm가 많아 저수율이 안정적이지만 물 부족 시 광역상수도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개 식용 금지를 골자로 한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고 유통하고 판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국내 3대 개시장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칠성 개시장은 폐쇄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상인들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 속에서도 폐업이나 업종 전환에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국내 3대 개시장 중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대구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입니다. 도살장은 2020년에 폐쇄됐고 간판에 개라는 글자를 가려놓기도 했습니다. 보신탕을 파는 식당 4곳과 건강원 9곳 정도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계속된 개식용 논란에 어쩔 수 없다는 반응 속에서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는 못합니다. 돼지 안 먹는 거 다 똑같이. 왜 해필로 개만 그러는 개가 분리돼 있잖아. 육견하고 애완용하고. 개식용 특별법이 공포되면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 상인들은 3개월 이내에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개식용 종식 이행 계획서도 내야 합니다. 법안에 폐업이나 전업이 불가피한 업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특별법 통과로 소비가 더 위축되면 당장 매출 감소 등의 타격도 걱정입니다. 대부분 수십 년을 보신탕이나 건강원으로 생계를 이어온 터라 업종 전환 등도 막막합니다. 한 50년 넘게 역사가 해서 무슨 업종을 바뀌고 무슨 골목으로 바뀌겠는지. 특별법이 공포되더라도 처벌 조항은 3년 동안 유예돼 2027년부터 적용받습니다. 개식용 종식을 앞당기고 폐업에 따른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 대구시가 빠르게 대책을 세워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법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행정적으로 하겠다 했지만 솔직히 그게 언제일지도 모르고 3년의 유예기간이 있다면 그걸 땡길 수도 있어요. 정의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통해 이제 공은 지자체로 넘어왔다라며 칠성 개시장 문제에 묵묵부답해온 대구시가 개식용 종식과 상인들의 생계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랜 기간 찬반이 팽팽했던 개식용 문화는 법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실질적인 개식용 종식을 위해서는 생업을 잃게 된 관련 업계 지원과 보상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울진군은 왕피천 공업사업소 빙상장을 이달 13일부터 3월 11일까지 59일간 운영합니다. 빙상장은 왕피천공원 내 아름관에서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주말은 7시 30분까지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다목적 문화공간인 아름관에는 세로 30m, 가로 50m의 빙상장을 갖추고 있으며 600명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달빛철도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으면서 21대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안 상정을 보류시켰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했는데요. 윤재욱 대표가 즉각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집권 여당 안에서 갈등과 분란이 커지며 사업 자체가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제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홍 시장은 하루 전 달빛철도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데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같은 당 윤재욱 원내대표를 콕 찍어 책임을 물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홍 시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법사위 법안 상정을 보류시켰다. 어떻게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상정 보류시킬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어 아무리 공천을 앞두고 눈치를 보지만 그런 것까지 눈치 보면서 여당 원내대표를 해야 되나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 발의에 서명한 대구 경북 의원들을 싹 다 떨어뜨려야 한다고까지 언급했습니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윤재옥 원내대표는 터무니없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법안 상정을 저지한 바도 없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상정이 문제가 아니고 통과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기재부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설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달 국토위를 거치며 고속철도에서 고속이 빠지고 복선화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주변 지역 개발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알맹이가 대거 빠졌습니다. 원안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는데 이마저도 법사위 상정이 무산되며 21대 국회 통과를 자신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시장은 원내대표를 비난하며 책임을 묻고 윤재욱 원내대표는 즉각 반발하는 등 집권 여당 내 갈등과 분란이 커지며 용호남 대표 수건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할 조리원 155명을 공개 채용합니다. 이번 채용은 정년 퇴직 등으로 발생한 결원 충원을 위해 진행되며 봉화, 고령, 성주를 제외한 도교육청과 19개 지역이 대상입니다. 응시원서는 오는 17일부터 7일 동안 해당 교육지원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하고 면접시험은 2월에 진행합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 1일 일본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으로 한반도 지하수까지 출렁거렸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앙에서 약 800km 떨어진 문경 지하수 관측정에는 지하수 수위 변동폭이 최대 107.1cm에 이르렀고 양구에서는 지하수 수위가 순간적으로 하강해 지하수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강릉 관측정에서는 지하수 수위가 10cm 변동한 것이 국내 최초로 관측됐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올 5월에 취항하는 최첨단 물리탐사 연구선 탐해 3호를 활용해 해저 단층 조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주시가 지방세 관련 문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하는 인공지능 질의응답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경주지방세 챗봇은 챗 GPT 개발사 오픈AI가 GPT 스토어 공개와 함께 출시했고 과세 대상과 체납 절차, 세금 혜택 등을 제공합니다. 기온은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1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올랐습니다.
낮에는 오늘 9도 예상되고요. 당분간 평균 기온을 웃돌며 예년 이맘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과 모레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낮겠고요. 모레 밤부터는 다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더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은 바람이 강하겠는데요. 바람이 최대 순간 풍속 시속 55k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울릉도와 독도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눈이 쌓인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북동산지에는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며 다시 얼기 쉬우니까요.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에도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발해만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에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가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현재 먼바다를 중심으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김천 5도로 어제보다 올랐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9도, 김천은 8도 예상됩니다. 경북 북부도 아침 기온이 모두 영상권 회복했는데요. 안동의 현재 기온은 3도, 영주도 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7도, 영주는 4도 예상됩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4도고요. 낮 기온은 10도 전망됩니다. 일요일인 모레 오후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큰 추위 없이 아침, 저녁 기온차만 조금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